쭈꾸미 제비법입니다. 제가 사용한 쭈꾸미 제비법. 제가 이 제비 군산에서 배워왔습니다. 군산 제비. 양핀도레하고 핀도레만 있으면 됩니다. 양핀도레, 핀도레. 일단 양핀도레에 핀도레 여기 이게 이렇게 일단 걸어줍니다. 짧은 자리에는 추, 긴 데는 손에 올리라니까 바늘이 찌시겠다. 자, 이렇게 여기 합사 원추 자, 이렇게 제비가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목줄, 뭐 나일론줄이나 가본줄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합사는 인장력이 없으니까 전달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줄이 조류를 좀 덜 타고 이래가지고 이 채비였는데 이번에 삼천포 가니까 또 하나 채비가 더 있더라고요. 아, 이 채비 보고 저도 오후 시간대는 그 채비를 했는데 야, 이 채비도 자, 여기 이 부분에 다시 양핀도레를 한 개 더 달아줍니다. 양핀도레 한 개 더 달아주고 애기도 하나 더 달아줍니다. 애기를 두 개. 애기 두 개를 이리 달아가지고 애기 두 개를 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애기를 두 개를 다니까 더 안전하더라고요. 빠지는 게 없어. 한 마리 할 적에는 자, 가끔씩 빠지더만은, 물론 두 마리에도 빠질 경우가 있긴 있는데, 거진 빠질 확률이 많이 없더라고요. 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비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제비입니다. 뭐, 이렇게 단차 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양핀도레하고 핀도레만 있으면 끝! 안녕하십니까. 척호낚시 이정택입니다. 오늘은 삼천포에 왔습니다. 삼천포. 삼천포 말았나. 쭈꾸미 잡으러 왔습니다. 삼천포 팔포항에서 다운어 타고 쭈꾸미 잡으러 나왔습니다. 다운어가 옛날에 삼대강에 있었는데 다운어 선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쭈꾸미 많이 노는데 한번 오시지에 그래서 쭈꾸미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또 군산 가서 나름 또 쭈꾸미도 조금 배워왔다니까. 군산에서 고소한 게 배운 쭈꾸미 채비에다가 요즘 쭈꾸미 말고 니켄이라 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쭈꾸미 애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 할 겸 네. 낚시 때는 제가 항상 이 낚시 때 디포이 한치대 이게 진짜 본전 많이 뽑는다. 이거 한치대에다가 이런 염물 프리미엄 한치 장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봉투는 선장 물어본 게 한 12호에서 한 16호 정도 하면 된다는데 수심이 한 16m라서 한 10호에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만 12호를 이어봤습니다. 쭈꾸미 액션은 저킹도 할 필요 없고 그만 질질 꺾고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야, 한번 내려가자 바로 문에. 야, 자 삼천포 쭈꾸미입니다. 삼천포 쭈꾸미. 안 그래도 집사람이 쭈꾸미 안 먹어보더만 먹어보더만 아, 이거 맛이 있네. 많이 좀 짜보라고 그러던데. 항상 그렇다니까. 낚시꾼한테 많이 짜보라고 그러면. 여기다. 잘 무네. 막,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앞 뒤로 보니까 막, 여면 너나네, 너나. 아, 이거 바이트.
넘이 나오네, 넘이 나와. 야, 배들도 많다. 배들도 많고, 쭈꾸미도 많고, 배들도 많고, 채비들을 보니까, 2단 채비하시는 분도 있고, 뭐 1단 채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2단 채비하니까 또 두 마리도 무고 그러네. 야, 군산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히트. 팍 가져가는 입질은 없지만, 낚싯대를 살짝 끝을 들어보면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쭈꾸미 물은. 야, 씨알 좋다, 야. 해피텐 낚싯대 끝이 보일란가 모르겠네. 그만 텐션만 유지해가지고, 낚싯대 끝을 히트. 덜릴랑말랑한 그 감으로 유지를 했다가, 조금 살짝 들어보면 묵직한 느낌이 있으면 체인지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쭈꾸미 낚시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 조금만 감만 조금만 잡으면은 막 입질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쭈꾸미는 제가 볼 때는 쭈꾸미나 갑오징어는 애기 쌉니다. 좋은 애기 쓰는 사람 많이 잡는다. 물론 손에 감도 있어야 되지만은 히트. 내려가면 바로 물. 오, 또 이놈 좀 차는 것 같다. 오, 씨알 좋고, 삼첩포 쭈꾸미. 히트. 야, 이 니켄 이 애기 잘 타는데. 뭐 잘 타야. 대가리 딱 맞춰갖고. 배가 거의 물대가 그래서 그런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정말 배 밀리가는 대로 히트. 그만 쿡 쳐받아 놓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물도 싼데. 오늘 또 모자도 안 고. 아, 쭈꾸미 낚시 올 때마다 딱 모자를 빼먹는 것 같네. 이 태양빛에 못생긴 얼굴에 햇빛 꾹꾹으로. 히트. 투수 교체했습니다. 색깔을 다시 파란색으로 바꿔서. 고등어. 야, 요 동네 쭈꾸미도 이제 닳고 달아가지고 한 가지 애기 가지고 몇 마리 잡으면 안 무네. 애기를 자주 수시로 교체로 해줘야 돼. 히트. 옆 사람하고 똑같은 애기 뜯는데 옆에 분은 바로 아주 여차 맞아 보러 오는데 나는 이래 한참 걸리고. 아이고. 항상 옆에 잘 잡는 사람 애기 보고 뺏겨라. 액션도 보고 뺏겨라. 히트. 보고 뺏겨. 무조건. 이 해삭고 이거 잘 무네. 니켄 이거 나름대로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었더만 퀄리티도 좋고. 낚싯대도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서쪽은 주로 보면 베이트리를 많이 쓰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베이트인데 또 이쪽 남쪽으로는 좀 보면은 또 스피닝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피닝도 되고 히트 스피닝도 되고 베이트도 되니까 스피닝도 토리가 좀 부드러운 걸 가져오시면은 충분히 주꾸미 날씨는 가능합니다. 같이 좀 부드러운 거, 좀 예민한 거, 볼락대도 되겠다, 이거. 볼락대 하면은, 비싼 볼락대 하면은 좀 그렇고, 볼락대 좀 저렴한 거. 꽁돌 무게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아니면은, 뭐, 팀넨 노드, 맞다. 팀넨 노드 가지고 그대로 하셔도 되겠네. 제일 아물 것 같은 컬러를 이어놨는데. 히트. 네, 그것도. 조금만 있으면 아마 물기 무는데. 어떤 컬러가 빨리 물고 안 물고 차이지 물기를 무는 거 없어요. 생각이 여러분 이상하신 컬러인데 잘 타네. 히트 마음이 든든하다. 이게 두 개가 있을게. 참 많이 배운다. 즐기하는 낚시가 아니고 이제 가끔 한 번씩 옛날에는 일에 안 했는데 요즘에는 요라 하는구나. 이거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돼. 옛날 이야기 하면 옛날 이야기 하면 놓친다 소리죠. 요즘은 신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머리가 좋으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일 안 했는데 옛날에는 사실 애기 같은 것도 많이 없었고 응용할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좋은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우리 별자는 일 안 했는데 이거 꼬집 피우면 안 됩니다. 꼬집 피우면 욕 듣습니다. 자, 엔딩 곡이 올라왔는데 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지? 사람 욕심은 히트.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오전에 한 80마리 잡았는데 뭐 오후에 한 서너 시간 동안 20마리 못 잡겠나. 기본 100마리 이상은 잡겠습니다. 오늘 촬영 끝. 진짜 끝내자 이제. 감상 가득 채렸습니다. 자 뭐 보자. 감상 가득 채렸습니다. 죽고 나가 있는데 창 이름장에 먼저 모탈이 아 맛있다. 돈나물도 다리 난 다리 초딩 입맛이 돼가지고 아니 골하고 막 뭐 입하고 이런 거는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뒤 사람이 이렇게 살만 빨 살만 이거 볼가놨다 걔들은 뭐라 해 이러나 이거 살만 먹기 좋게 살만 해놔. 자 와사비
이거 사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팀장이 요즘 사장님 조회수도 너무 안 오고 구독자도 안 됩니다. 막 이래갖고 이런 게나 좀 올리고 보입시다 이래서 했습니다. 펜소지 갔다 오면 저 조각물 가지고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합니다. 우리 점장 편집하는 사람도 생각을 좀 해줘가지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먹는 연상은 여기까지 끝! 빨리 밥 먹자. 배고프다.